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성신양회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. 성신양회 오늘 다시 또 네옴시티가 지난주부터 조금 약간 빈살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약간 주춤하더니만 네. 다시 또 불붙기 시작했어요, 네옴시티가.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네옴시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네네. 아니, 이제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총 721조예요. 달러로 따지면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5천억 달러가 바로 뭔가가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기대 심리는 남아 있고 5천억 달러 중에서 사실은 최근에 초기 프로젝트 기준인 한 500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발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지배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빈살만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저는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살짝 조정을 당하긴 했지만 이거는 조금 과다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네옴시티 자체가 방금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기반시설, 그러니까 인프라 기초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이 같은 경우는 방주가 사실은 지금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29년에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 확정이 됐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발주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사우디를 방문을 합니다. 그쵸. 네가 안 하면 내가 가겠다. 라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는 뭔가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게 움직이냐면 뭐 일반 건축, 교통, 발전, 수자원. 그러니까 이런 기초시설이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고층부나 뭐 아니면 이제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뒤로 밀어두시고 기초시설 관련된 건설주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크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껴있죠.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 관리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유신이나 성신 양회 같은 경우는 조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시설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토목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신 같은 경우에는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. 그러니까 토목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 관리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또는 아니면 협력 형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유신은 항상 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현대건설, 뭐 고려시멘트, 세아 특수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초 시설 관련 위주로 솔직히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 중기적인 관점, 뭐 한 두 개 분기 정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